한국기기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에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원격 검체 채취 로봇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 원격 진단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와 같은 이런 고감염성 질환 때문에 검사자들도 2차 감염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검체 채취를 할 때 그 사람마다 코나 입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코나 입의 위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면봉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로봇 구조. 아, 그러면서도 로봇이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면봉만이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검체 채취를 할 때 그 채취 영역에 면봉이 닿았을 때 발생하는 저항감이 있는데 이거를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적 작고 그리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작의 난이도도 낮고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했고요. 검사소의 공간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작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스템을 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검체 채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진단까지 가능한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이 그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대신 검체 채취를 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술을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바이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을 진행하였고요. 기능을 정리해서 현재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각처 허가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의료기기로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기연구원의 기술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으로 거듭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검체 채취에 의료진분들의 많은 노고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 과정에서 팬데믹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로봇 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의료진분들의 어려움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기계연구원의 서준호 박사팀에서 의료로봇 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기기연구원의 서준호 박사께 연락을 드려서 본 검체 채취 로봇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검체 채취 로봇은 의료진분들의 검체 채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이 검체 채취 로봇의 전 자동화와 더불어서 검체의 채취부터 분자 진단까지 의료진의 개입이 최소화된 전자동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을 저희가 한국기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진분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료로봇 시장에서 또한 진단 분야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때로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닮은 따뜻함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따뜻한 로봇 기술 개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